12일 저녁 8시 26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해외 선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크루드오일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며칠 안 됐습니다. 와우경제TV에 방문한 이사가 브렌트유하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아마 급락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셔서 하락장에다가 베팅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갈 수가 있다. 제가 조심하십시오라고 급히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지금 크루드오일이 계속 급등하고 있죠. 여기 그 자료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급등 분석 적중, 방문 안에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한 주의사항, 투자자, 크루드오일 투자자는 필독해라. 이렇게 제가 자료를 다 올려드렸고요. 그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맞는지, 방문한 이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제가 근거자료를 다 올려드렸는데, 제 이야기가 적중을 했죠. 자,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금융시장은 잘 아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뭐 대형 매니 그 뭐라고 그런 거네. 아주 대형 투자회사, 그런 데에서 엄청나게 풋옵션을 매수를 했다고 그랬나, 매도를 쳤다고 그랬나, 아무튼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래서 크루드오일이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다. 자, 중기적으로 하락할지, 그 중기적이라는 게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믿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쪽박이 난다. 조심하라. 제가 누차 방송을 했고, 그 이후로 급등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왼쪽의 수익률이요. 아, 지금 잠시 지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자료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3월 21일 붉은 태양 선물 옵션 수익률. 자, 총 5시간 투자를 해가지고요, 1279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어제 새벽에 콜옵션에 약 900만 원, 새벽 4시에 배팅을 해서 서너 시간 자고 잠자고 일어나서 1시간 반 만에 137%의 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은 무조건 급등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밤을 새우고 기다렸다가 매수 포인트가 새벽 4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배팅을 했죠. 배팅을 해서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내일 뭐 똑같은 날이죠. 새벽 4시니까 잠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1시간 안에 급등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오늘 초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새벽 4시에 900만 원을 배팅을 했습니다. 저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100%라고 얘기하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99.99%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선물 옵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거 선물 옵션이 아니고요, ETF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ETF라는 게 거래를 하시는 분은 알지만 선물 옵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다 싶으면 매수를 땡기면 수익이 나고요, 하락장이다 그러면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 수익이 납니다.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딱 2년입니다.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게 투자를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한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익률 근거자료 갖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붉은 태양만이 유일하다. 자,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날은요, 이때는 제가 인버스 투자는 안 하고 무조건 이 인버스하고 레버리지하고는 수익률이 틀리거든요. 레버리지가 3% 올라가면 인버스는 1.2% 정도밖에 안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인버스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전부 다 코스피만 투자를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만 투자를 한 거니까 이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ETF하고 선물옵션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끝내놓고 이제 제가 원하는 세상 대박이잖아요. 레버리지는 뭐 많이 올라봐요. 3.5%인데 이거는 그냥 하루에 10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거저 먹는 거죠.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이렇게 벌 수 있는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비결,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해놓고 493% 나왔죠. 바로 전에 두 번 나왔을 텐데 제가 지금 못 봤네요. 자,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을 살고 싶다, 대박 인생으로 한번 나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요. 나는 돈은 있으니까 회비 내고 그냥 빨리빨리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찾아오시고요. 나는 주식시장에서 깡통 차서 욕심이 나가지고 더 이상 뭐 이제 망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선물옵션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선물옵션 투자했다가 주식에서 돈 못 버는 사람이 선물옵션에서 절대 돈 못 봅니다. 어차피 확률은 반반인데 그게 왜 돈이 안 될까요? 왜 쫄딱 망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탐욕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실력도 없지만 탐욕까지 붙은 사람이 욕심만 많아서 전자산 다 까먹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선물옵션 시장, 이 무서운 선물옵션 시장이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백전백승을 하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무한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제가 공언을 하는 거잖아요. 공언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나봐. 속된 얘기로 쪽팔려가지고 자신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730일 동안에 딱 하루 손실이 있습니다. 바로 브렉시트 터진 날 화룡점정을 찍어야 될 거 아닌가. 전부 다 시뻘건데 파란 색깔을 하나는 찍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날 33,000원 정도의 손절을 쳤는데요. 일부러 친 겁니다. 자, 이 수익률, 이런 수익률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바로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 찾아오셔서 나는 쫄딱 망해서 이제 회비 낼 돈도 없고 주식 살 돈도 없는데 미래가 없다 그러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이런 판다몰 카페를 만들어 놓고 국민기업을 태생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들,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돈을 벌 수 있게 무료 추천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판다몰 카페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을 대박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판다몰 카페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제 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곧 멀지 않은 세상에 이 판다몰 카페에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요, 국민기업 1호 대주주 뜬다님 올해 안에 돈벼락을 맞게 될 것입니다. 3월 21일 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녹음을 할 건데요. 그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오늘이죠.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50만 원을 배당을 해 드렸습니다. 요 자료는 다음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을 주식시장에서 깡통차고 사기꾼만 나 깡통차고 인생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제 손을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그 손과 제 마음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은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제가 통째로 바꿔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